네, 지프로입니다. 앞서 올린 영상대로 이렇게 지지대를 활성화로 했습니다. 원래 용접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용접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화스너가 같은 스댄 재질이면 용접을 하면 좋은데, 뭐 용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제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타공을 해서 볼트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더 짱짱하고, 지금 정말 정말 튼튼하게 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오일 다 체크했고 시동 걸어서 이 진동 한번 볼게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시동을 걸면 이게 막 떱니다. 이게 막 이게 이 지지대가 없는 그 고압세척기들은 이게 펌프가 엄청나게 떨어요. 그러면 감속기도 데미지가 먹고 엔진도 데미지가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잠깐 아이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진동이 없어요. 손의 느낌이 안 좋아 안올 정도로 그렇게 진동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지지대 하나가 정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걸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고압수척기에 이 펌프 지지대가 없다, 그러면 지지대를 좀 설치할 것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